토론토시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모델로 야외 녹지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의 소셜 디스턴싱 서클은 실제로 토론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존 토리 시장은 5월 25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 아이디어를 토론토시에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주말 트리니티 베르드 공원에서의 혼란스러운 장면 이후 토론토시는 이웃 도시들로부터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존 토리 시장 또한 공원에 등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월요일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토론토시가 앞으로 어떻게 유사한 혼란을 피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으로 시장은 소셜 디스턴싱 서클이 토론토 전역의 공원에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토리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생각은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세부 계획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치안 유지와 실질적인 간격과 같은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뉴욕시는 브루클린에 있는 도미노 공원에 소셜 디스턴싱 서클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고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해안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습한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기 전 이 서클들이 토론토의 많은 지역 공원들에도 곧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시는 지난 주말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